만취하였습니다. 프레데터 소식지 업로드를 통해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제천의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 관내 기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체조, 몸표기 운동 등에 대한 공개 모집을 통해 우수동아리 및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다양한 재능나눔 활동으로 활력 넘치는 평생학습 페이지 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2번입니다. 제14회 평생학습 어울리 한마당 개최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2년 동안 개최하지 못했으나 올해는 9월에 4차 산업시대와 연계된 특색있는 평생학습 전시체험을 준비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성공적인 어울림 한마당으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13번 지역대학과 지속적 상생협력사업식입니다. 금년 지역과 상생대학 상생발전사업은 교육, 장학, 문화, 취업 4개 분야 12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4억 2천억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14번 신으로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부금 유치 및 효율적인 자산 관리로 디자인을 제공하였으며 지하철 내핀 광고를 위한 디자인 10권을 추가 제작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역시 이제 우리 홍보와 관련해서는 그 민선 8기 그 시정 비전과 관련해서 홍보를 체계적으로 하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또 공약 사업이나 또 시장의 어떤 새로운 철학 이런 측면도 깊게 보셔서 우리 좋은 어떤 그 모토도 만들고 우리 컨셉을 만들 홍보 컨셉을 만들어서 이제 효과적으로 한번 이제 홍보를 해봅시다. 그 보니까 그 청량리 제천 1시간 또 워케이션 최적지 뭐 이런 쪽이 상당히 그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 서울에 이제 저희 그 친구들이나 그 제천 그 출신 그 서울 그 향후에 그 여러분들과 얘기해 보면 그 청량리 제천 1시간 뭐 이런 건 참 그 저 효과가 컸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고 또 한편으로는 자랑스러웠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또 홍보 기획이나 뭐 여기 저 이 부시장 직할을 하는 조직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하여튼 그 자기의 그 해당되는 그 2차 2회 출연 준비 철저히 하고 이 혹시 우리가 자기 분야에서 정부 예산 또 내년도 정부 예산 또 따낸 준비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잠깐만 저 기업체 근로자와 함께하는 평생학습 이런 건 참 저 제가 이제 투자 유치 쪽에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런 분야는 아주 저한테 좋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지역 대학과 지속적 상생협력 사업 추진하는데 거기에 그 대학생 해외연수 지원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제천 투어에 나려거나 또 뭐 학자금 지원 어느 정도 한다거나 뭐 이런 거는 저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 우리가 그 대학생 해외연수 지원까지 거액을 들여서 해줘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는 저 그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그 어떤 취지에서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이제 했던 거죠? 네, 지금 그 저희 지역에 있는 대학교가 세명대학교하고 대원과학대가 있는데요. 거기 학생 수가 자꾸 줄고 그 학생 수가 줄으면서 또 저희 전체적인 인구도 같이 하락이 되고 그 부분에 인근 상가라든가 그런 데가 학생을 못 받음으로써 뭐 저기
원룸이라든가 아니면 그 상가 이제 음식점 뭐 이런 데가 많이 위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을 저희 지천시로 또 세명대로 병원대로 건강히 유치를 하면서 그 차원에서 어떤 메리트가 있어야지 또 우리 인근 대학으로도 올 수 있는 거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어떤 방편책을 제시하면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학생들한테 그 세명대에 오면은 뭐 이런 그 당근도 있다 한물을 보여줌으로써 더 많은 학생들이 올 수 있게끔 그런 유인 인센티브라 그런 얘기죠, 그렇죠? 네네. 그런데 저 앞으로는 저 이 부분 혹시 저 이렇게 짜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학생들한테만 일방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보다는 우리 저 제천 시민들에게도 네. 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좀 저 이 프로그램을 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서 이게 왜냐하면 그 시민의 돈이고 또 하나는 이제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주고 어떤 저 이런 베네핏을 주고 그런 건 결국은 저 일차적인 책임은 그 세명대하고 대원대에 있다고 보여지는 거고 우리가 이제 이런 거 저 아까운 시비를 가지고 그 대학을 지원할 때는 그 좀 플러스 알파의 효과 요거까지도 이제 같이 생각을 하면서 홍보 도와주는 게 우리도 이익을 보는 쪽으로다가 도와준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 자신 때 뭐 저 그런 쪽에 어떤 저 컨셉을 좀 가지고 저 앞으로 한번 짜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네. 민원실 앞에 도장 홍보관이 만들어놓은 곳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제 그 전체 그 어떤 상업, 문화, 관광 뭐 이런 여러 그 각 파트에 대한 게 있습니다. 이게 우리 시에도 이제 홈페이지나 이런데 뭐 이렇게 그려져 있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여기 그 민원실 앞이라든지 혹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을 통해서 구현할 수 있는 거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우리 현실에 있는 것들을 잘 그런 그 홍보 내용을 잘 정리를 해서